결론 5% 정립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택카드 이야기 그리고 코스트코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정말 고민이 많아요. 아니 이거를 그냥 돈 주고 쓰자니 아깝고 뭐라도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뭘 받아야 될지 모르겠고 카드 뭐 현대카드 엔포인트 완전 진짜 대륙이고 아 이 현대카드로 해서 코스트코 이용하는 거에 답이 좀 안 보이긴 해요. 일정 금액 이상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카드만 설명해가지고 답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설명을 해서 대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냥 제로카드 쓰는 정도? 그냥 연회비 생활 안 나가는 카드 쓰는 정도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결론 5% 정립이 됩니다. 엔포인트 아니에요. 엔포인트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거죠. 현대카드 감사해요. 아 현대카드만 감사할 게 아니고 코스트코에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그잭 큐티브 멤버십이라고 하는데 2%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리워드카드 있잖아요. 그게 지금 3%가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50만원이란 조건이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전월이 아니에요. 전월이면은 그 달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실적을 못 채웠으면 이번 달에 쓰기가 참 뭐해요. 근데 그게 아니어서 너무 좋아요. 단점은 50만원이란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구간이 그냥 기본이 있고 생활 편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코스트코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뭐 3% 2% 1%인데 1% 빼고 50만원이 안되면 2%도 안되고 1%가 되는 상황이고 3%가 안되고 1%가 되는 그러니까 이러저러나 50만원을 넘어야 되는데 굳이 이걸 넘겨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보험을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릴게요. 코스트코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가족일 거를 감안을 하고요. 굳이 코스트코를 이용 안 하고 홈플러스에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에다 또 추가로 남겼지만 어제 쿠폰이 또 떠가지고 40%에서 45%까지 됐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45%까지 됩니다. 네, 코스트코가 물건도 좋고 대량으로 구매하기에는 참 저렴하고 정말 물건도 여러 가지 있고 참 좋은데 많이 사기에는 부담스럽고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대가족이어야 된다는 건데 저희가 4명인데도 불구하고 야, 코스트코 물건 감당하기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뭐 영상을 이것저것 봐봤는데 아 카드 쪽으로만 설명하지 좀 이렇게 뭔가 좀 엑기스적인 느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현대카드 코스트코 리워드카드의 3%와 프로주는 블랙이 있습니다. 이게 코스트코를 이제 50만원씩만 그냥 이용을 해준다 그러면 진짜 왔다지 어차피 리워드카드가 50만원 구간이니까 50만원을 일단 해줘야 뭐 그래야지 3%가 되는 거여서 첫 번째 리워드카드가 있고 이그젝티브가 있는데 이 리워드가 3%고 이그젝티브가 2%여서 이게 합산돼서 되는 게 아니고 각 회사별로 따로따로 적립이 되며 이 회사 두 개의 공통점으로 보니까 일단 5천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해에 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더라고요. 연회비를 봐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연 30만원만 사용하면 면제가 되죠. 심지어 30만원을 안 쓴다 하더라도 기본 연회비 5천원 부분 그러니까 연회비가 지금 만원인데 5천원 정도는 기본 연회비가 밀어진다 이거야. 제가 영상을 올려놨어요. 기초 영상에 보시면은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연회비가 쉽게 해서 공유가 된다라고 보셔야 될까? 아무튼 내가 어떤 카드를 하나 갖고 있고 추가로 발급하게 되면 이제 연회 기본 연회비는 면제. 실질적으로 이게 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5천 원짜리 연회비 카드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연회비 마저도 전년도 실적 30만 원만 되면은 요거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이그젝티브라는 이 멤버십 얘가 자그마치 8만 원이에요. 와 이게 문제입니다. 이 8만원에서 제가 엄청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왜 탄생을 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따지기 이 단점이 여기 쌓인 리워드를 내가 받기 위해서는 얘가 해지가 되지 않고 그대로 이 카드 멤버십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뭔 뜻이냐면은 카드사에서 나오는 건 따로 적립되고 얘는 얘대로 적립되는데 여기서 적립되어 있는 상품권은 요 코스트코 멤버십 넘버로 가고요. 여기 있는 이제 현대카드에서 이제 포인트로 저장된 상품권으로 발행이 되면은 얘는 이름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를 계속 연장해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 현대카드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코스트코를 해지해도 얘는 얘대로 있는 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 다시 얘기해서 과거에는 일반 아니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요. 일반 회원을 들었다가 1년이나 기간이 다 차기 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은 코스트코 멤버십 연회비를 환불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환불이 끝나는 게 아니고 막 소세지 그 있잖아요. 핫도그도 주고 뭐 또는 그 장바구니를 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악용이 되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온 것 같아요. 충성 고객한테 주는 이거 이 8만원어치에 대한 거를 우리가 최소한 기본치기는 하게끔 하기 위한 금액 얼마를 써야 되냐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게 됐어요. 현대카드 그거 막 아파트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이거 안 되는 거 많으니까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50만원이 다 필요 없고 그냥 난 그냥 1% 받고 코스트코 예로 해서 2%를 받았다 해서 이게 3%로 했을 때 내가 이 8만원에 맞는 소비 그럼 얼마냐. 아무리인데도 월 한 23만원 정도는 써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코스트코에 순수하게 내가 한 달에 23만원씩 구매를 해야 그 연회비에 맞는 금액이 좀 나온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현대카드를 뭘 해서 채웠어. 만약에 그래서 3%가 됐어. 당월 50만원씩 채울 수 있어. 내가 이제 코스트코에 사용할 금액까지 합쳐서 50만원이 될까 한 거야. 그럼 얼마인가를 계산하니까 월 14만원 정도를 써줘야 이제 8만원어치 정도의
그거를 또이또이를 칠 수 있다. 다시 해서 이렇게 카드로 해서 납부할 수 있는 모든 걸 거는 데 있어서 그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그 조건과 또 심지어 그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조건과의 두 가지를 다 부합하는 걸 걸어놓으셔야겠죠. 하지만 이게 14만원을 제외하면은 한 36만원 정도만 걸어놓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아니 그 리워드 포인트 해서 그 상품권을 꼭 받아야 됩니까? 여행 갈 때는 뭐 그 마일지도 아니고 포인트도 아니고 뭐 이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하나 딱 짚고 넘어가자고 하면은 내가 쓰지 않은 돈, 다시 얘기해서 내가 절약한 돈도 막상 따지고 보면 포인트다. 왜? 포인트는 현금화시켜서 돈이 되죠. 이 돈이라는 것은 내가 쓰지 않아서 모아지거나 할인받거나 한 돈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할인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 이걸 적립받았다고 할 수 있고 이 적립된 걸 가지고 나중에 내가 사용해야 될 카드 또는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절약을 해서 이걸 대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적립된 게 맞지. 내 통장에 있는 돈으로 대신에 내가 뭐 상품권 한 5만원 받았어. 8만원 받았어. 기준으로 8만원. 8만원 받아 또이또이 8만원 생겼으면 이 8만원을 뭐 연예비 낸 거에 또이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 그래 나 이만큼을 내 적립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3포적금에 보내는 거야. 아 또 3포적금 얘기하니까 또 마음 되게 아프네. 전자랜드 끝났대요. 내가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아무튼 그래서 내가 그냥 코스트코에 50만원 썼어 그냥. 응? 그냥 리워드를 50만원 써서 3%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그젝티브인가 요거 이걸로 해가지고 내가 2%에서 총 5%를 받았다. 달달이 50만원씩 그럼 이거 얼마야? 한 600만원? 30만원 정도의 쿠폰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30만원이면 그죠? 나쁘지 않아요. 전에 얘기 드렸죠. 5%면은 이게 1.5에 1마일리지야. 1.5에 1마일리지면은 지금 이게 얼마야? 코스트코 1박 회원 얘는 포인트가 아예 없어요. 뭐 적립되고 뭐 없어. 그리고 현대 리워드로 1%?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굳이 이걸 1%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그 1%씩이라도 적립이 돼서 나중에 쿠폰 받는 게 좋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해서 적립해서 5,000원을 만들어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1%면 얼마인가요? 50만원 정도 써야지 5,000원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1년에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이거지. 50만원은 써도 제가 그렇게 안 가요. 그게 문제야.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코스트코 진짜 싫어할 텐데 내가 가입을 했어. 가입했다가 탈퇴를 하겠지. 그죠? 그럼 다시 연회비 그거 다 빠꾸 됩니다. 근데 이게 제한이 있어요. 뭐 페널티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 1년 몇 개월 동안 뭐 가입이 안 된다면. 근데 가족이 여러 명이라면은 한 사람이 들고 그 다음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서류만 있으면은 한 사람 무료로 발급이 된다라고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두 명씩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한 사람 가격으로. 그래서 일반 그냥 뭐 포인트 안 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코스트코 멤버십을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리워드 카드를 굳이 이거를 5,000원 더 주고 써야 되느냐. 내가 어차피 기본 연회비 그냥 면제 받는 게 낫지. 그죠? 기본 연회비를 면제를 받는다 생각을 하고 기본 연회비를 면제를 받는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한다라는 거는 다이너스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차라리 다이너스 쓰는 게 나아요. 마일리지라도 적립된 게 낫겠지 차라리. 아니라고 하면은 제로 카드가 낫지 않겠는가 그냥. 응? 가장 뭐 5,000원이면 되고 저렴하잖아요. 내가 저번 영상이 그 영상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거니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것도 방법이고 좀 더 이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여행 쪽으로 좀 생각해 그린으로 가시는 것이 그린이 방법일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뭐 삼성 포인트 만드시고 뭐 어? 아실 거예요. 삼성도 되고 하나도 있고 시티 이 세 개의 회사의 이 공통점이 뭐냐면 외항사로 이 마일리지를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서 이제 외항사 취향하는 거랑 또 제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항공사들 이거 아신다고 하면은 아 이게 그 프리비아가 참 또 애매하죠. 응, 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해드리면 대부분 이제 좀 이렇게 짱구를 굴리셔서 이제 실수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조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봤지 제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꼭 한 번씩 더 확인해보세요. 업그레이드가 있고 다운그레이드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 얘로 바꾸는 업그레이드겠지. 그러니까 지금 기존 회원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아직 나 개월 수가 남았는데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되는데 일자를 따져가지고 일자만큼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일자만큼만 돈을 더 내라 이거거든.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다. 그럼 포인트도 쌓을 수 있다. 다 반대로 다운그레이드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낫겠죠. 내가 8만원 냈어요. 근데 내가 다운그레이드를 해요. 그러면은 그 원래 41,500원인가요? 일반 회원 금액만큼 환불을 해주겠다 이거야. 이게 좀 돌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해보겠죠. 어 그래 그럼 내 지금 이 기간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업그레이드했다 다운그레이드를 하면은 내가 낸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줄 수도 있겠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두 번째 리워드 상품권 발급 회원 만료일자에 그 전달에 미리 이렇게 안내하면서 보내주는데 회원 만료일자다 보니까 어 그래 그럼 이거 받고 땡 쳐야지 하면은 그 카드 번호가 없으면 때려집니다. 단 현대카드에서 나오는 건 좀 달라요. 현대카드는 이름으로 발급되니까 코스트코 회원이 아무리 받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 이거 하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트코 카드가 해지돼도 현대카드의 포인트는 살아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상품과 저렴하게 세일하는 상품 중에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물품을 구입할 수가 없다. 또 푸드코트를 이용할 수가 없다. 이 상품권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해지 시 그러니까 이 해지가 뭐냐면 카드 회사 해지예요. 그럼 이제 얘 해지하면 포인트 없어진 건 알았어.
그러면 이제 좀 이해 머리 좋으신 분들은 어? 그래? 그러면 코스트코 회원 냅두고 현대카드를 해지를 치면 쿠폰이 나오겠네. 5,000원입니다. 5,000원이 되어야지 얘가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 단위가 5,000원부터 보내준다고 하고 내가 해지하는 동시에 바로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뭐죠? 이름이 같아야 되니까 이름이 같아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 어떤 동영상에서 보니까 이 비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 기본 서비스가 있고 선택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뭐 그것까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시세적으로는 뭐 없다고 봐야지. 우리가 시세적으로 받아먹으시는 게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도 또 그나마 괜찮은 걸 다 뺐어요. 공항 라운지도 없고 말이 이게 플랫폼이지 이게 뭐 발렉도 안 되고 컨시어지. 이게 컨시어지가 뭐냐면 이제 비서죠 비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걔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해서 이렇게 전화해서 내가 이게 딸리거나 또는 뭐 예약 좀 해달라거나 비서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예약 아주 화끈하게 잘 해주십니다. 몇 번 써봤는데 그러니까 간략하게 내용을 적어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하는 방식인데 영어로 설명했는데 내가 설명하기 힘든 거는 그냥 이분들한테 맡기면 설명 잘 해주십니다. 근데 그럼 뭐할 거야? 리워드 카드에서 쓸 수가 없다는데. 아무튼 주의사항은 제가 이렇게 주저리 말씀드리고 내용도 주저리 말씀드렸지만 우리 똑똑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부족한 저의 이 어설픈 영상을 보셔도 그렇단 말이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어느 정도의 결론에 도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5%입니다. 5% 적립받으셔서 윤택한 여행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큰 힘이 됩니다.